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네키 목도리를 떠볼 거예요. 자, 이렇게 네키 목도리, 넣음 목도리라고도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리에다가 반대편 끝을 이렇게 넣어주는. 그래서 따로 묶을 필요가 없이 이렇게 넣기만 해도 앞에 예쁜 리본이 나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걸 떠볼 거예요. 자, 네키 목도리의 준비물로는 노바실 한 볼과 노바실. 저는 오늘 256번 칼라. 약간 크림색이죠? 크림색으로 준비했고요. 6mm 줄바늘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수 표시하게 표시핀 있으시면 좋아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두 코로 시작할 거거든요. 두 코로. 그래서 실을 안에서 뽑아서 사용하셔도 되고, 안에 못 찾겠다 하시면, 이렇게 안에 나와 있네요. 못 찾겠다 하신 분들은 밖에서 끌어서 사용하셔도 돼요. 자, 코 잡는 거는 그냥 목도리 코 잡듯이 잡을 건데, 딸랑 두 코, 두 코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끝실을 검지실로, 검지 쪽으로. 타래실을 엄지 쪽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서 지금 여기 끝실이 검지 손가락에 걸려 있어야 돼요. 잡고 손등 쪽으로 줄 하나가, 실이 하나가 걸려 있어요. 그러면 바늘은 밑에서 들어가요. 들어가서 잡고 엄지 손가락에 들어가서 검지실 걸고 제자리로 나옵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빼고요. 다시 넣어 당겨주시면 두 코가 만들어져요. 그쵸? 다시 잡고 들어가서 엄지실 걸고 들어가서 검지실 걸어서 제자리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잡혀진 코가 잡혀진 바늘은 왼손으로 옮겨 잡습니다. 그리고 빈 바늘은 오른손에. 이렇게 해서 두 코가 잡혀 있는데, 이두 코를 겉뜨기로 뜰 거예요. 앞에서 뒤로 찔러서 이렇게 확실하게 X자가 나오는지 보시고, 실을 잡아서 바늘에 감어 띵동 하고 눌러서 실이 걸려오는지 보시면서 빼오세요. 그리고 이거는 떠졌으니까 버리고 다시 찌르고 감고 빼옵니다. 자, 첫 단이 되었어요. 두 코라. 그래서 바늘을 다시 옮겨 잡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두 번째 단부터는 무조건 첫 코에서, 무조건 1번 코에서 코를 늘릴 거예요. 자, 어떻게 늘릴 거냐면, 바늘 앞에 이렇게 실이 걸려 있고, 바늘 뒤에 이렇게 동그랗게 걸려 있기 때문에, 앞가닥을 저희가 맨날 뜨잖아요. 요번에는 요 앞가닥도 뜨고, 요 걸려 있는 얘도 뜰 거예요. 요렇게 하나지만, 얘도 뜨고 얘도 뜰 거예요. 그래서 이한 코에서 한 코, 두 코, 한 코가 늘어납니다. 자, 첫 코에 앞가닥 뜨고, 뜨면 우리가 버렸잖아요. 버리지 마시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뒤에 있어요. 이 아이도 뜹니다. 겉뜨기로. 그런 다음에 버려주세요. 그러면 한 코가 두 코가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첫 코에서 무조건 한 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코는 그냥 한코 뜨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세 코가 됐어요.
다시 반을 바꾸시고 이번에는 얘가 1번 코니까 1번 코에서 저희가 무조건 늘릴 거니까 얘에서 앞코 뜨고 이렇게 뒷코도 떠요. 앞코 뜨고 빼지 말고 뒤에 가닥도 찔러서 뜹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코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코는 한 코씩 겉뜨기 떠주세요. 한 코씩 한 코씩. 자, 세 코에서 네 코가 됐네요. 다시 바늘 바꿔서 1번 코 코늘림 앞코 뜨고 뒤에 있는 가닥도 뜹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세 코는 한 코씩 떠주세요. 한 코씩, 한 코씩, 한 코씩. 다시 바늘 바꾸기. 자, 1번 코에서 코늘림, 겉뜨기로 뜨고, 이렇게 해서 뒷가닥, 뒷가닥도 겉뜨기로 뜹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겉뜨기, 한 코에 하나씩. 바늘 바꿔서 앞코 뜨고 뒤에 코도 뜹니다. 자, 무조건 1번 코에서는 코늘림, 나머지는 코씩. 바늘 바꾸기 앞, 뒤. 자,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늘리냐면요, 16코 될 때까지 늘려주시면 되세요. 지금 둘, 넷, 여섯, 8코 됐네요. 앞자락 뜨고 뒤에 있는 여기도 겉뜨기. 자, 1번 코에서 늘리고 나머지는 한 코씩. 바늘 바꿔서 앞자락 뜨고 뒤에 있는 가락도 뜨고. 자, 어렵지 않죠? 첫 코에서만 늘려주시면 되세요. 바늘 바꿔서 이렇게 앞에 뒤에 나머지는 한 코씩. 계속 겉뜨기만 뜨고 있거든요. 요거를 이 편물 이름을 가터뜨기라고 해요. 앞에도 겉뜨기, 뒤에도 겉뜨기. 계속 겉뜨기만 뜨면 이렇게 라면 무늬가 나오는데 요거를 가터뜨기라고 합니다. 자, 가터뜨기로 지금 뜨고 있고요. 1번 코만 늘려주시는 거예요. 1번 코 이렇게 마지막까지 한 코씩 뜨고 뒤로 돌려서 1번 코만 늘려줍니다. 16코 될 때까지 뜨시면 되세요. 지금 한번 쉬어볼까요? 3개, 4, 5, 6, 7, 8, 9, 10, 11, 12, 13, 14. 자, 두 코만 더 늘려주면 돼요. 자, 1번 코 늘리고 쭉 겉뜨기.
1번 콩 늘려주시고요. 자, 여기가 16코 될 것 같아요. 2코,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코. 자, 16코가 되었고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16코가 딱 떠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라면이 여기는 7개, 바늘 뜨는 방향으로 잡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쪽도 7개네요. 그래서 14단이 떠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라면 줄이 하나가 2단이거든요. 2단을 떠야지 이 라면 줄이 나와요. 그래서 14단 떠졌네요. 자, 이렇게 16코가 늘리면서 떠졌어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나왔죠? 그러면 지금 실은 여기 오른쪽에 있고 지금 뜨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았잖아요. 현물이 다 떠진 거는 왼손이라고 했어요. 왼손에 잡고 실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 방향에서 표시핀을 하나 달아줄 거예요. 왜냐면 이거 표시핀 안 하고 나중에 이제 그냥 뜨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냥 뜨기. 그러면 이걸 달아주지 않으면 맨날 밑에서부터 계속 쉬어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표시핀 한 데서부터 10단을 뜰 건데 10단 하면 갖다뜨기가 5줄이 있어야 돼요. 제가 좀 전에 이 갖터줄 하나가 2단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하나가 2단. 그러면 10단은 5줄이 나와 있으면 10단이에요. 그래서 이 표시핀을 해주고 위로 5개가 그냥 떠져야 해요. 그러면 10단 뜨기를 해보겠습니다. 갖터뜨기로 늘린 코 없이 그냥 겉뜨기로만. 자, 늘린 코 없이 16코를 10단을 떠주세요. 단 두 단째. 자, 2단 뜨고 한 줄이 나왔나 한번 볼까요? 자, 2단이 떠졌고요. 표시핀 위에 이렇게 여기 표시핀 위에 한 줄이 이렇게 있죠? 네, 2단을 떴기 때문에 한 줄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쉬지 않고 쭉 뜨다가 표시핀 위쪽으로 5줄이 있나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쭉 계속 겉뜨기. 돌려서 다시 겉뜨기. 10단이 떠졌나 확인부터 하고요. 이렇게 표시핀 위에 얘 빼고 5줄, 하나, 둘, 셋, 넷, 5줄 이렇게 좀 묶어진 이렇게 라면 무늬가 하나, 둘, 셋, 넷, 5줄이 나오면 10단이 떠진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나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희가
바늘 준비물에서 바늘이 두 개가 필요했잖아요. 여기서 바늘 하나가 필요해요. 자, 같은 옷으로 바늘을 준비해 주시고, 여기에서 아까 저희가 목도리 이렇게 넘는 부분에 공간이 비어 있었잖아요. 그거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늘 연결되어 있는 바늘 끝과 새 바늘입니다. 얘는 새 바늘을 이렇게 잡아 주세요. 자, 이거 하나는 연결되어 있는 거고 하나는 새 바늘이에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새 바늘. 이렇게 잡으시고 이제 요거를 나눠 줄 건데, 지금 바늘에 16호가 있어요. 16호가 있는데 1번이 홀수죠. 2번 코는 짝수입니다.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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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짝, 그렇게 해서 홀수 코와 짝수 코를 분리할 거예요. 자, 어떻게 바늘 두 개로, 요거는 지금 뜨는 바늘이고 하나는 새 바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잡고, 두 개를 같이 잡고, 이거를 새 바늘을 앞에 잡으나 뒤로 잡으나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잡아 주시고, 자, 홀수코와 짝수코를 편나누기를 할 거예요. 자, 홀수코를 빼고, 자, 옮겨 놨습니다. 그리고 뒷바늘로, 새로운 바늘로 짝수코를 옮깁니다. 다시 앞에 바늘로 홀수코, 뒷바늘로 짝수코, 앞바늘로 홀수코를 옮기시고요. 그 다음에 짝수코는 뒷바늘로, 홀수코를 옮기시고 짝수코는 뒤쪽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그대로 옮겨주시면 되세요.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16코니까 짝수로 끝납니다. 자,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되면 이게 지금 실이 걸려있는, 실이 걸려있는 쪽이 홀수거든요. 홀수에 16코니까 8코, 뒤에도 8코, 둘, 넷, 여섯, 여덟, 뒤에도 둘, 넷, 여섯, 8코,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순서대로 이렇게 됐으면, 여기 지금 실에 걸려있는 코를 먼저 뜰 건데, 여기가 뜨기가 불편하니까 두 개 다 중간, 이 호수 있는 부분으로 옮길게요. 자, 옮겨놓고요. 지금 실이 걸려있는 쪽 바늘은 이렇게 당겨줍니다. 바늘 끝이 나오도록. 자, 이렇게. 지금 실이 여기 걸려있어요. 그러면 이 바늘에 있는 코부터, 8코부터 뜰 건데, 여기는 얘 따로, 얘 따로 다 뜬 다음에 뒤에 걸 뜰 거예요. 뒤에 거. 그래야지 나눠지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실에 걸려 있는 아이부터 뜰 건데, 겉뜨기로 8코를 뜹니다. 자, 앞에 있는 홀수 바늘에 걸려 있는 코부터 8코 뜨시고요. 뜨셨죠? 떴으면 이렇게 옮기시고, 자, 이쪽에 요번에는 안뜨기로 뜰 거예요. 안뜨기로.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찔러서 실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똑같이 걸려있나 보시면서 빼오십니다. 안으로 찌르고 감고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서 이렇게 실이 걸려있나 보시면서 안뜨기를 뜹니다. 찌르고 감고 찌르고 감고 빼오고 자, 두 단을 떴어요. 뒤로 돌려서 바늘 바꾸시고 다시 겉뜨기 세 번째 단입니다. 여기서는 몇 단을 뜰 거냐면 요거를 메리아스 뜨기라고 해요. 앞에서는 겉뜨기, 뒤에서 올 때는 안뜨기. 앞에는 겉뜨기, 뒤에서 갈 때는 안뜨기. 그거를 메리아스 뜨기라고 할 건데 하는데 저희는 요거를 아홉 단을 뜰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얘 아홉 단 뜨고 난 다음에 뒤에 거를 아홉 단 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겉뜨기로 갔다가 안뜨기로 한번 왔죠? 그래서 지금 두 단을 떴는데 저희가 표시핀을 또 할 거예요. 지금 두 단 밑에다가 하나, 이거 하나, 두 단 밑에다가 지금 여기 지금 갖다 뜨기 뜨면 뜨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매듭이 있었잖아요. 그거 바로 위에다가 표시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그 위에서부터 한 단, 두 단 바늘에 걸려 있는 것까지 그 위에서부터 쉬면 한 단, 두 단 이렇게 셀 건데 아홉 단입니다. 자, 표시 한 대서부터 아홉 단 지금 겉뜨기로 뜨고 있어요. 겉뜨기 쭉 뜨시고 현물을 뒤집어서 바늘 바꿔주신 다음에 지금 빈 바늘이 오른손에 있어요. 뒤에서 앞으로 안뜨기 찌르고 감고 빼고 찌르고 감고 빼고 찌르고 감고 빼고 실이 걸려 있는지 보시면서 이렇게 빼오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앞에서는 겉뜨기 코스가 8코라 얼마 안 되니까 빨리빨리 떠지죠? 안뜨기 8코 다시 바늘 바꿔서 겉뜨기 다시 바늘 바꿔서 빈 바늘이 오른손에 안으로 찔러서 안뜨기 뒤에서 앞으로 찌르고 뒤에서 앞으로 찌르고 자, 몇 단인가 한번 쉬어볼게요. 여기 표시핀은 여기 다음부터 쉬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한 단만 더 뜨면 아홉 단이네요. 자, 아홉 단이 떠졌고요. 다시 한번 단수 세볼까요? 여기 표시핀은 다음 단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단
바늘에 걸려 있는 단까지 9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분리해 갖고 앞자락 먼저 뜨고 뒷자락이 여기 있어요. 그쵸? 이렇게 9단이 떠졌고요. 그리고 뒤쪽에도 표시핀을 하나 해놓고 9단을 뜰게요. 아까는 표시핀을 2단 뜨고 했는데 이쪽은 표시를 한 다음에 바늘에 걸려있는 코에다가 표시를 했어요. 밑에다 하니까 힘들어서.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뜰 거냐면, 여기는 아까 이쪽에 실이 있어서 겉뜨기부터 시작했잖아요. 겉뜨기 쭉 뜨고 안뜨기 쭉 뜨고 겉뜨기 안뜨기 해서 홀수단 9단이 여기 실이 여기 걸려 있는데 뒤에 있는 애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안뜨기부터. 그래서 실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실이 여기서 실을 자르고 정리하면 되게 실끝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안쪽으로 대각선으로 실이 가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안뜨기를 뜰 건데 안뜨기 방향으로 먼저 뜨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 떴기 때문에 이렇게 바늘 줄 쪽으로 옮겨주시고 뒤에 거 뜨는 방향이 이쪽부터니까 바늘을 이렇게 당겨 주시고요. 자, 이렇게 끌어 당겨 주시면 여기서 시작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실이 탈의 실이 대각선으로 가게 여기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자, 이렇게 같이 잡아 주신 다음에 안뜨기 뒤에서 안으로 찌르시고 똑같이 감아 주시는데 요거를 실을 여유 있게 하지 마시고 살짝 타이트하게 자 이렇게 당겨도 늘어나지 않게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안뜨기 다시 안뜨기 자 요 정도면 좋아요. 다시 안뜨기 안뜨기로 8코를 뜹니다. 자 여기도 메리아스 뜨기 9단이에요. 지금 1단 떴고요. 바늘 바꾸시고 여기는 겉뜨기죠. 겉뜨기로 쭉 뜨세요. 잡고 계시는 바늘을 이렇게 바꾸시고 다시 안뜨기 여기가 막 나누고 바늘이 두 개고 막 그래서 복잡한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잡고 있는 바늘만 이렇게 바꿔서 뜨실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지 않습니다. 쭉 겉뜨기 바꿔서 안뜨기 바꿔서 겉뜨기 여기도 메리아스 뜨기 9단이니까 여기 웬만큼 되면 여기 표시한 윗단부터 단수 세시면 되세요. 뒤로 돌아 안뜨기 바꿔잡고 겉뜨기
단수 한번 세볼까요? 여기 표시피나 그 위에 땀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단만 더 뜨면 아홉 단입니다. 아, 그런데 아까 저희가 안 뜨기 부터 했잖아요. 표시피를 잘못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안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맞네요. 아홉 단. 이렇게 해서 여기 표시핀한 그 다음 단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늘에 걸려있는 단까지 아홉 단이 떠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요. 지금 바늘이 두 개가 긴 게 걸려 있고 코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제 아까는 분리를 했잖아요. 분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합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늘에 걸려 있는 바늘에 걸려 있는 코부터 한 코, 뒤에 코 한 코, 앞에 코 한 코 이렇게 아까는 바늘로 이렇게 나눴는데 이번에는 뜨면서 합체를 할 거예요. 아니면 바늘에 옮겨 놓고 합체를 할까요? 어느 게 쉬울래나? 뜨면서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자, 바늘에 걸려 있는 코 얘를 한 코를 뜹니다. 떴나요? 한 코 떴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바늘 잡고 한 코를 뜹니다. 떠진 코는 버리기. 자, 앞에 있는 바늘 잡고 앞에 코 한 코. 뒤에 바늘 잡고 한 코 겉뜨기. 앞에 코 잡고 한 코 뜨시고요. 뒤에 있는 바늘 잡고 한 코 뜨세요. 다시 앞에 바늘, 뒤에 바늘, 앞에 바늘, 다시 뒷바늘, 앞바늘, 뒷바늘, 앞에 바늘 코, 뒷바늘 코, 앞에 바늘 코, 다시 뒷바늘 코. 자, 합체가 됐어요. 뜨면서. 그러면 바늘 하나는 이제 두셔도 돼요. 그래서 바늘이 두 개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합체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합체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는 여기 표시핀한 건 밑에 거는 놔두시고 위에 나누기 한 바늘 표시핀은 빼셔도 돼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합체되어진 부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고리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요. 저희가 아까 실을 끊지 않고 실이 여기 대각선으로 갔기 때문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을 자르지 않고 그냥 놔두셔도 돼요. 아니면 이게 실 나누면서 실 자르기 하고 위에서 다시 붙이고 하기 때문에 실 끝이 두 개 이상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실 끝 처리 안 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는 그냥 16코는 계속 겉뜨기만 또 해주시면 되세요. 겉뜨기만
계속 거뜨기. 앞에도 거뜨기, 뒤에도 거뜨기, 거뜨기, 거뜨기. 바늘 바꾸고 다시 거뜨기. 이렇게 해서 아이들 목둘레 길이만큼 뜰 건데 한 40에서 45cm 정도 뜨시면 되세요. 그리고 뭐 성인용이면은 65cm까지 떠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동용이기 때문에 저는 40에서 45cm까지만 뜨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별 다른 거 없이 여기 분리되어진 부분만 잘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계속 겉뜨기로 가터뜨기로 40에서 45cm 뜨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줄이는 거 할 거예요. 저희가 늘리는 거는 아까 배웠잖아요. 코 줄이는 거 할 거니까 그거 거기까지 뜨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겉뜨기로 이렇게 가터뜨기로만 떴고요. 센지는 어서부터 재냐면 여기 메리아스 뜨기 위에 여기 첫 줄 가터뜨기 첫 줄부터 편편하게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재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끝부분 보시고 여기까지 45cm 분명히 45cm였는데 자 이렇게 45cm까지 뜨시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끝에 줄이는 거를 할 거예요. 이쪽 부분은 나눔 없이 45cm 가터뜨기를 뜨시고 지금 표시핀 앞자락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줄이기를 할 건데 줄이기는 1번 코와 2번 코를 같이 뜹니다. 자 시작에 같이 두 코를 같이 뜰 건데 겉뜨기로 두 번째 코부터 이렇게 찔러서 바늘을 같이 넣으세요. 두 번째 코를 찌르시고 1번 코를 같이 자 따로따로가 아니고 2번 코를 먼저 찌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두 코를 같이 뜨면 한 코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는 두 코였지만 위에는 한 코기 때문에 한 코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1, 2번을 같이 뜨시고 쭉 겉뜨기 뜹니다. 끝까지 겉뜨기. 자, 바늘 바꿔주시고 여기도 1번 코와 2번 코를 같이 뜹니다. 2번 코 먼저 찌르세요. 이렇게 해서 같이 1, 2번 코 같이 뜨시고 뒤에 있는 코는 그냥 하나씩 한 코씩 뜹니다. 자, 떠졌으면 바늘 바꾸시고 1번 코와 2번 코를 같이 겉뜨기 그리고 한 코씩
바늘 바꿔주시고 1번 코, 2번 코 같이 두 코를 같이 1번 코, 2번 코를 같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처음에 두 코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두 코 남을 때까지 1번 코, 2번 코 같이 떠서 코줄임을 해주시면 되세요. 두 코 남을 때까지 계속 줄이기. 자, 줄이고 한 코씩 줄여주시고 한 코씩 줄이시고 한 코씩 줄이시고 한 코씩 자, 두 코 남을 때까지 계속 1, 2번 코를 같이 뜹니다. 같이 뜨고 뒤집어서 같이 뜨고 한 코 자, 두 코가 남았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같이 뜨지 마시고 코막음을 할 거예요. 뜨고 뜨고 1번 코를 덮어 씌웁니다. 자, 다 됐어요. 그래서 실자르기 하시고요. 순식간에 끝나버렸죠. 그래서 쭉 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두 코 시작해서 단마다 늘리기를 했었고 여기는 단마다 1, 2번 코를 같이 뜨면서 줄이기를 했습니다. 자, 순식간에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저희 표시핀 빼시고 저희 여기 골이 내어진 부분에다가 여기 나눔한 고리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코디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거는 아가용이기 때문에 길이를 좀 짧게 45cm 하신 다음에 줄이기를 하시면 되세요. 근데 성인 거는 65cm 정도 뜨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끝실 처리는 코바늘로 하셔도 되고 돗바늘 있으시면 돗바늘로 하셔도 됩니다. 자, 결대로 숨기시면 됩니다. 이게 실이 같은 색깔이니까 돌출되지만 않으면 돼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결대로 이 라면 무늬대로 이렇게 넣어서 유기를 잡고 당기세요. 나오다 말았어요. 자, 이렇게 당기시고 너무 당기면 이렇게 쪼그라드니까 적당히 당기신 다음에 실끝을 잘라줍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실끝 하나 또 있죠? 그래서 아까 나눠진 부분에서 실을 자르지 않기 때문에 첫 실하고 여기 마지막 실끝만 잘 넣어서 마감해 주시면 되세요. 지그재그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결 따라서 들어가서 너무 당기지 마시고 이 정도 당기신 다음에 실끝을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키 목도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가터뜨기는 살짝 신축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45cm 잴 때는 늘리지 않고 그냥 재시면 막 이제 계속 두르고 할 때 이게 좀 길이가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늘리지 않고 45cm 정도 뜨신 다음에 해주시면 이게 여유가 있는 길이가 돼요. 아동용으로는 이렇게 살짝 이제 착용함으로써 살짝 편물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는 그렇게 재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귀엽게 나왔죠? 요거는 성인용 유아용. 자, 요것도 성인용 하셔도 되는데 성인용 하실 거면 65cm 뜨시고 줄이세요. 유아용은 45cm 뜨고 줄였습니다. 자, 예쁜 네키 목도리가 완성됐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예쁜 뜨게 되세요. 감사합니다.